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잡초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잡초, 정철호.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휘청거리고 긴밤 지새운 눈가엔 진주잇을 맺혔어라.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누구도 아는 이 없는 언덕에 홀로 사는 당신, 덧없는 시간의 물레방아 하염없이 돌기만 하는데, 풍진 세월 어느 하루 섬서목수 당신의 손 잡아주고 불러주는 있으니 그제야 꽃이 되었어라.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사전에서는 잡초라고 합니다. 잡초라는 말을 들으면 어렸을 적 흥얼거리던 나훈아의 잡초가 떠오릅니다. 그때는 잡초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나훈아처럼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.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사유를 하게 됩니다. 거울을 보고, 손금을 보고, 관상을 보고, 처음부터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누구나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, 아니, 이름도 모르는 잡초였습니다.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.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잡초라고 합니다. 세상에 저절로 나는 풀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꽃이 되는 것입니다. 김춘추의 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비로소 꽃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 꽃입니다. 이 세상에 잡초는 하나도 없습니다. 잡초, 정초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휘청거리고 긴밤 지새운 눈가엔 진주잇을 맺혔어라.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누구도 아는 이 없는 언덕에 홀로 사는 당신, 덧없는 시간의 물레방아 하염없이 돌기만 하는데, 풍진 세월 어느 하루 섬서목수 당신의 손 잡아주고 불러주는 이 있으니 그제야 꽃이 되었어라. 네, 오늘은 잡초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